안녕하세요. 전국의 사육곰 서포터즈 여러분. 여기는 녹색연합 사육곰 활동 공유회 이제 좀 살만하곰 스튜디오입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봄꽃도 구경하러 못 가시고 밖에도 못 나가시고 참 많이 답답하고 피로하시죠? 저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육곰 공유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 공유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이제 좀 살만해진 우리 곰들의 소식을 이렇게라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번 공유회에서 사회를 맡은 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에서 살곰 담당 활동가 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는 반희입니다. 오, 특별히 오늘은 반희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와, 화면이 꽉 차겠군요. 네. 오늘 자리는 녹색연합이 사육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네, 질문도 받고 그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공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님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이 나갈 건데요. 영상 중간에 특별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다 마치신 분께는 선물을 또 드린다고요?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네, 저희가 1부에 두 번, 2부에 두 번 이렇게 퀴즈를 총 4개를 드릴 건데요. 그 4개를 보고 정답을 기억하셨다가 요 밑에 나가는 핸드폰 번호로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린블리스에서 제작한 오가닉 면 마스크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제 친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상 나와주세요. 네, 지금 이 영상은 드리인데요. 드리가 농장에서의 모습이에요. 드리가 농장에서 이렇게 혼자서 지내고 있다가 저희가 구출을 진행을 해서 이 장면은 이제 드리가 처음 청주 동물원에 도착해서 조금 낯설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냄새도 맡으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 9월에 구출을 했죠. 그래서 11월, 12월쯤에 다행히 무사히 반이 다리와 합사에 성공을 해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모습은 반이와 다리인데요. 이 친구들은 18년 12월에 구출해서 청주동물원에서 무사히 잘 적응을 해서 잘 지내고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드리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구출된 곰인데 네. 반이와 다리가 있는 청주동물원에 지금 합사가 된 거죠? 네네. 네. 이 영상은 또 저희 시민분들하고 같이 친구들 집들이를 다녀왔는데 아마 이 현장에 또 계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반이 다리 모습 보면서 되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합사한 이후의 동영상인데요. 청주동물원에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세 마리가 같이 나무 기둥을 잡고 이렇게 돌면서 노는 모습이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이 영상을 엄청 돌려보면서 되게 즐거워 했었어요. 정말 여유로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청주 동물원에 한번 다녀오면서 친구들을 또 만났는데 저희 뭐 반이는 이 가슴에 반달무늬가 가장 선명한 친구고 드리는 새 친구 중에 가장 작은 친구예요. 그리고 드리 같은 경우에 새 친구 중에 덩치가 가장 크고 가장 마지막에 구출이 됐지만은 아주 건강하고 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은 새 친구가 함께 이렇게 봄볕도 즐기면서 청주 동물원에서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저 반이가 살고 있는 동물원은 어디일까요? 1번 서울 동물원, 2번 제주 동물원, 3번 청주 동물원, 4번 전주 동물원. 네,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정답 4개를 다 모두 맞추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반이 고마워요. 네, 서포터즈가 되어주셨던 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서 동물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힘들게 이렇게 구출을 한 동물들을, 사육곰들을 동물원에 가두는 거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도 이 동물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동물들을 좀 전시 관람용으로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니, 다리, 곰이, 들이 네 마리의 이 친구들이 동물원에 있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마리가 지금 청주 동물원과 전주 동물원에 각각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동물원이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오랫동안 철창에 갇혀 있었던 이 친구들이 야생에 돌아가서 적응하기란 쉽지가 않죠.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야생 동물이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서식지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도로나 뭐 각종 개발들로 서식지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갈 서식지, 야생 이런 곳이 잘 남아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구출 이후에 이 보호할 시설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차선으로 선택했던 곳이 동물원이었던 이유는 반드시 사육사와 수의사가 존재해야 된다. 이 분들이 이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이렇게 케어해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야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택했던 것이 동물원이었죠. 사실 생추어리가 또 생추어리나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동물원밖에 없어서 그런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곰들이 그 철창 안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서 구출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녹색연합이 생추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네, 여러 국가에 또 생추어리가 현재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생추어리나 야생동물을 보호할 시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법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 시설을 또 뭐 지자체나 뭐 정부에서나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모색을 했는데 아직까지 마련을 하지는 못했죠. 이 과정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녹색연합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의지도 반드시 필요하고 더 많은 시민분들과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후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반이 할 얘기가 있다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청주동물원에는 김정호 수의사님과 권혁범 사육사님이 계시는데요. 항상 저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제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친구들이랑도 장난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처음 동물원 들어올 때보다 튼튼해졌어요. 네, 바니가 얘기한 것처럼 청주 동물원과 전주 동물원이 이 친구들을 보호한다고 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구출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녹색연합이 한 마리를 구출하려고 했지만은 보호할 시설이 없어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 동물원과 전주 동물원과 같은 동물을 위한 동물 복지를 조금 더 우선하는 동물원들이 이 친구들을 구출에 또 힘을 써주셨고 보호하는 데 또 힘을 써주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고, 덕분에 바니, 다리, 곰이, 들이 네 마리 친구들이 이 동물원에서 잘 적응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녹색연합이 사육곰을 지내게 할 곳으로 동물원을 선택할 때 고려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육사의 유무, 2번 수의사의 유무, 3번 공간의 여유, 4번 서울과의 거리. 네, 여러분 답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이따가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요, 사실 마냥 행복할 수만 없어요. 가끔 꿈을 꾸면 제가 살던 곳에 가 있곤 해요.
그리고 그때 제 옆 철창 안에 있던 친구들이 자꾸 생각나고요. 제가 어땠냐면요. 아니 도대체 녹색연합이 17년 동안 뭘 한 거죠? 와, 다 국회 하면 안 됩니까?